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위기였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점점 더 거세지고는 있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 민주당이 조금 정리가 되면 혹은 일사불란하게 한 모양으로 좀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국민의힘당하고 조금 탁 맞서서 할 것도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애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제 오늘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실 게 있다고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시절이지만, 이런 골치 아픈 시절을 넘기려면 우리가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력이 필요한 거는 머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책을 봐야 머리는 되고, 차갑고 가슴은 그리고 우리 뜨겁고, 가슴은 예.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행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행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여행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네. 너무 한가하게 이런 책을 쓴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정말 이 여행을, 근력을 갖는다는 게 인생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다. 그리고 요새 같이처럼 정말 힘이 들 때는 오히려, 주말에, 정말 여행을 해보시는 게, 그래도 여행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지 네. 맛보시라고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하, 네. 도시건축가 김진애의 인생여행법. 예, 아하하. 이 책의 제목은 여행의 시간이에요. 네. 조금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우선 표지가 되게 예쁘네요. 예, 좀 그냥 마음이 좀 소박해지고 따뜻해진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 네. 도시건축가 김진애의 인생여행법이 여행의 시간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군요.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일하며 여행을 했던 홀로 여행 맞습니다. 예찬론자이다. 아, 옛날에 그러셨군요. 사람과 삶에 대한 애정과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꾸준히 책을 써왔다. 이러시는데 사진도 멋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인생을 헤쳐가듯이 발길 닿는 대로 궁합 맞는 공간을 찾아서 여행을 가보자. 이것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위한 조금의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행길에서 드러나는 나의 본색, 어리석음과 집착과 트라우마. 이런 그것까지도. 제목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기행하고 뭐 어디 가고 좋고 이런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예, 자기하고의 여행 혹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여행하고 싶으시고 저도 지금 아주 저 몸이 불끈불끈합니다. 근질거려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실 생각하는지. 자, 구독자 이벤트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에 대한 응원 메시지나 노영희 뉴스 인사에 대한 의견 달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여행의 시간 5권을 오늘 방송 끝나고 클립에 댓글 달아주시면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중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고 김진애 의원 클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런 분들께 5분 뽑아서 댓글 보고 우리가 선물 드리는 건데요. 당첨은 추후에 방송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민주당 솔직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그럼요. 많습니다. 네. 예, 민주당 요즘 왜 그런지 한마디로 조금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어수선하지요. 그리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총선을 이제 1년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 네. 가지 이제 공천에 대한 불안감, 거기서 오는 계파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들 이런 것들이 하고, 지금 아니면은 또 이제 4월 달에는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이때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가결 표가 하나가 더 많이 나왔던 일종의 이제 139대 저는 아주 138이었어요. 소심하고 비겁한 반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위력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위세를. 근데 자기들도 당황했다고 봅니다. 그한 사람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더군다나 뭐 개인적인 주변의 비극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네. 이 저는 이런 거는 정당 안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단일 대우로만 다 가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일어나지만 이걸 어떻게 공동의 목적으로 갈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게 리더십이라고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당을 흔들어대고 목소리를 내는군요. 뭐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또 본인이 내년에 공천을 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총선 룰, 공천의 총선 룰. 동선 룰을 또 네. 마음대로 또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본인의 파워가 강하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게 중요한 거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사실 공천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경선 과정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컷오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컷오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룰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당원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게 좀 사실 생각보다 여태까지는 잘안 되나 봐요, 그게. 아니 당원 참여를 하면은 일단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싫어하죠, 별로. 평가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이제 주로 내부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상호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발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꾸릴 때인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자기 사람들이 좀더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길. 뭐 예컨대 하자 그러면 지금 막 구성된 총선 기획 TF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 거죠. 근데 의원님도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하셨었고, 네. 열린우리당에서도,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도 죄송합니다. 네. 하셨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뿌리는 같은데 조금 파생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성격이 다른 두 당에서, 네. 또 그렇지만 또 민주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두 당에서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 왜냐면 여기 지금 질문에 뭐가 나오냐면, 지리산 불나람들. 이분들 의원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계속 그 나중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분열만 일으키나요? 이러거든요. 국회의원 생업론자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생업론자.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생업으로 생각 안 하니까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냥 국회의원직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정말 솔직히 국회의원 할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막 몸무게도 빠지고 돈도 다막 쓰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렇지 않게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를 하면은 요새 4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맨날 탄핵 걱정해야지 뭐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꼭 해야 되는 건좀 하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169석 아니에요. 169석인데 거기에 합당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하나 더 놓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공천받을 때 얼마나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도 아니고 완전 전쟁이에요. 아니,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아유, 뭐 자기네끼리 좀 밖으로 써나면 하는 게 중요해.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색깔이 조금 달랐던 건, 좀더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좀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좀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소구해 나갔다, 이런 점이었던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에서 도입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열린공천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만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명단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일종의 추천인단을 만들어서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보여주고,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이 좋죠. 일단은 줄 서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서는 게 필요가 그러니까 없고 줄 선다는 거는 당선되고 윗분에게 줄 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줄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굉장히 눈치만 보는구나. 당원들의 그렇죠. 눈치만. 그리고 굉장히 떳떳하게 국회의원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죠. 굉장히 좋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아마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칫하면 이름 있는 사람들만 돼요. 아, 방송 많이 탄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들. 아게 요번에도 왜 국힘에서도 보면은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김병민, 김재원 이런 사람들, 네네. 뭐 조수진. 조수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예찬, 장해찬도 그러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선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서도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지금 이제 김진애, 최강욱, 김우겸, 그다음에 강민정, 그다음에 김의겸이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여러 평가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제 질문의 이제 요점은 사실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보다 좀 온건하게 조금 활동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합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좀 강력하게 딱 매운맛. 세게 매운맛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네. 오히려 민주당화 되면서 좀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김이 세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시너지를 도대체 두 당이 합쳐가지고 얻었겠느냐. 차라리 합치지 않고 바깥에서 열린민주당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세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네.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예. 지금 그렇다면 하실 말씀이 많다는 얘기네요. 무지 많죠. 정당내에 뭐 저기는 아마 그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총선 국면에서는 아마 또 새로운 에너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는 이찬우님께서 현재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쳤는데 열린민주당에 김상균 대표가 있으신 거예요? 별도로 열린민주당을 또 창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아니어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은 여러 정당들이 당이 만들어지는군요. 뭐 여러 당의 대표들 또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특이한 댓글이 하나 왔습니다. 김영숙님인 영숙 김이라고 쓰시는 분이 김진애 의원님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시절 이웃에 살던 언니예요. 어머나 정말. 알아요? 누구신지? 모르죠. 김영숙님이래요. 이웃에 살던 언니래요. 이웃에서 어떻게 저하고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나중에 저기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네.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요. 그랬는데 우리 방송 보신다면 김영숙님. 여기 우리 그 뭐야 커뮤니티 이쪽에다가 조금 메일 주시거나 네. 아니면 연락을 좀 해주시거나 네.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전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뭐 이웃집 언니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웃집 언니가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니까 좋긴데요. 우리 의원님한테 그때도 좀 대단했어요. 그래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유명하셨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김진애님처럼 나이 두고 싶다는 얘기도 있어요. 윤앤율님께서 현명하고 대차고 시원시원한 요즘 같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네. 김진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홀로 여행을 하십시오. 홀로 여행을 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럴까? 나 홀로 여행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대표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냥 당신 나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뭐 별로 들을 가치가 없고요. 없어요. 예. 지금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을 느껴야 될 거는 검찰이니까는요. 네. 그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공격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을 귀 기울여 담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다 별로 스피킹 파워가 없는데 어허.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보수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러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게 있다가 지금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나 이재명 네.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이건 분명히 순환은 검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여기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를 때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또 판단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네. 또 마련해 놓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수렴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네.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 앞장서서 친문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친문인 우리를 왜 괴롭히냐는 식으로 조금 약간, 좀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친문 중진 전해철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수박 7적 명단, 이른바 민주당 내 보수 인사라고 하는 7적 명단을 작성해서 공유
되는 것. 이거 봐라.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제어하고 자제시키고 정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건드리느냐. 이게 과연 니네가 제대로 된 거냐. 문파, 소위 문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문파들의 활동도 대단했죠. 매니아층이나 팬층의 네.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요새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하는 게 뭐 그 실적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건 조금 도는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말합니까 지금 실적이? 거기가 뭐 이낙연 또 윤영찬도 들어가 있나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김종민 뭐 네. 문재인 뭐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는 오히려 안티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거 이간질을 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열성 매니아 팬들의 팬덤이 우리를 정치인들을 정말 날개도 달아주지만은 또 굉장히 괴롭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문자 한 천여 통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받아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넘어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에서 비롯된 거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잘 서포터하고 지지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팬들에서도. 근데 지금 팬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기의 그 에너지와 열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좀 통제가 좀 안 되는 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그 전해철 위원은 또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해요? 팬덤을 못 가져보셔서 그래요. 지금 전화로 쳐다한 애들 칠적이라는 명단이 사실 돌고 있는데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이낙연 전 총리, 강병원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까지 해서 모두 일곱 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혹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력을 쓰지 않아서 넘겨줬다 이런 그 책임을 조금 느끼시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은 사실은 공격이나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이건 그냥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좀 공격하고 몰아붙인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검찰이 자꾸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당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를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가 되면은 검찰에서 뭔가 확실한 걸 내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소도 못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흘렸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그렇다면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몇 년 내내 이렇게 이 상태만 유지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이 상태만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간 다음에 뭐 무혐의 이런 식으로 그냥 내보내겠다는 건지 이게 좀 정치적 전략 때문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네, 네. 그 비열한 거는 검찰 내부에서만 비롯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한 말이 네. 구속영장은 여러 번 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 기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이미 구속영장에 나왔을 때 그동안 지난 한 8개월 정도를 시끄럽게 했던 그 700억, 정확하게는 세후 428억.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여전히 김만배를 압력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보강수사를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맨날 보강수사만 해? 몇년 내내? 아니면은 더군다나 이거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지금 3월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지인을 빼는 것이냐. 일부러 속도 조절 좀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검찰이 웃긴 정치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저는
굉장히 망나니 질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검찰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니네들이 차라리 뇌물의 증거나 돈 먹었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우리도 확실하게 손절을 하든지 뭔가를 단안을 내리겠다. 일부러 안 내주는 거예요. 지리멸렬하게 그렇지. 만들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 스탠스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년에 총선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만이 아니에요. 왜요? 뭐뭐 그럼 아니, 저뭐 이재명한테도 총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 총선을 그렇죠. 당연히 이기는 그렇죠.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지금 뭐냐면 계속 뒤집어 씌우는 게 구속 안 되려고 그런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미 기소는 다될거 아닙니까? 이미 된 그렇죠.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부분은 재판에서 법리로 따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미 유동규가 나온 재판정은 완전히 지금 코미디가 돼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솔직히 구속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자기의 방어권을 가지고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일을 이런 걸 구속영장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나 국민의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또 사실, 일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전략으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그래요? 패를 다 까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여론몰이용이고 좀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부안해동할 필요 전혀 없는 거다. 아, 이거 선거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90점이 내년에, 필요한데. 내년이 이제 저 집권 2년차 총선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정권 정권 심판, 심판이죠. 예, 총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생기고 있는 검찰 공화국의 문제, 이걸 대표하는 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 또 미국하고의 관계, 이 부분에서 굴욕 외교, 조공 외교 하는 거, 이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고, 경제와 민생도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죠. 이거를 해내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부분에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흔들어대면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에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은 인적 쇄신 같은 걸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요? 뭐 대표는 당연히 놔두고 사무총장 이라는 자리라던가, 뭐, 내진, 사무총장도 뭐 잘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아, 바로 이겁니다라고 딱 느낄 만큼 뭔가 시원하게 해법을 좀 만들어주는 딱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린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좀 인사들이 좀 다시 진영을 갖춰가지고 해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추천 좀 해보시죠. 제가요?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왜냐하면 이합집산도 생기고, 거기서 뭐, 맘 맞는 사람들이 뭐 어떤 전략도 만들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4월까지는 조금 기다려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이 점은 민주당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힘당에서 내부는 새 지도부에 오면서 다 숙청하고 있잖아요. 제거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봉합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질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으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을 뭐 좌이든 타이든 어쨌든 드러내기 마련인데 결국 상황을 타개할 만한 뭔가 핵심이 되는 카드 같은 것들은 속에 감추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거군요. 있고요. 뭘까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저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몇 가지,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당장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지금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거 1심이 한 9월달, 10월달인 경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저는 무죄 나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는 거는 그건 일방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공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거기 나오는 걸볼 때, 저는 여론들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 네. 점에서 당당하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 권순일 변호사 전 네.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 무죄 받는데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실은 대장동에서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김만배 씨 요청으로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나 이런 재판의 신뢰성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제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거지로 무죄를 받아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따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 권순일 대법관 라인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그 무죄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살짝 들었어요. 이제 저도 뭐 그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자꾸 음해하고 프레임 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들어있었어요. 네. 네. 오히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대법관이 그 당시에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에 잘못 보인 거 아니었나?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꾸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본인이 이제 의아해 할 정도로 그런 생각 가지고 의아해 할 정도로 도대체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판결 내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법관이 사법부가 어쨌든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판단한 것은 한치 부끄럼도 없는 거였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될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할 네. 것이고 또 총선 다가오면 아마 무더기를 기소하거나 이러면서 그또 신경을 그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하겠죠. 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전부 다 봐라. 옛날에는 뭐 비리를 저지르면서 봐줬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려면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미래의 그런 재판정들이 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사법부가 그래도 정의의 최후의 예,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니까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사법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오염의 그 구정물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계기가 되길 저는 좀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를 일단은 믿고 대표가 가는 방향이 좀 확고부동하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그 방향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지도자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을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은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내부에 있는 동료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흔들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흔들기만 같아서 하진 그러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78%로 흔들지 아,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78%는? 20%에서 22% 그런 비주류는 어느 집단 안에서나 있게 어디나 있다. 마련입니다. 다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생존에 걸려 있으니까 네. 가끔은 좀 비겁해 보이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런 겁니다. 비주류 의원님들 열심히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열심히 수사하시고 기소하십시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야, 이거는 기소가 이건 너무 심하다. 정확하다. 그리고 증거도 확실하다. 이렇게 좀 설득되게 좀 해줘야지. 그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 몰고 가는 인정하겠다.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인정하겠다. 이런 거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피의 사실이 많으니까 깨끗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몰아가는 거는 학폭이나 똑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이 왕따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아, 지금 문제입니다. 대표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 전체가? 국민에서, 네. 언론에서, 특히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 기득권에서, 저는 특히 기득권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고 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기쁜 소식 하나 살짝 알려드리고 다음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모하메드님께서 지금 쿠팡으로 책한권 구매했습니다. 여행의 시간. 나중에 만나요. 사인해 드릴게요. 이 책은 선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접 달라고 하시면 아, 주실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지금 파네요. 예, 그런가 봐요. 쿠팡으로 한권 구매. 이분은 또 빠리빠리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여력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 책이 마음을 조금 되게 푸근하고 편하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자, 현 상황에서 어쨌든 쌍특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관건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의당은 정의당 이렇게 속세기였나? 너무 정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3월 내에 처리가 안될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그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한테, 네, 아 잠깐만요. 정의당, 네. 그 이번 주말에 거의 나가가지고 집회 나갔다가 앞에 아.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야유 받는 것도 정치인의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데는 막 사과하는데. 칭찬도 어떤 데는 야유도 받고, 야유를 받는 건 그만큼 당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당신을 믿었는데 좀 섭섭하다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겠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저기 편협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왜냐면 저도 평생에 비례대표는 항상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민주당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많이 실망스러운데, 그랬죠. 네. 그런데 저기 이거예요. 지금 정의당을 보고 있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김건희 앞에선 작아지는가? 아, 그 다음에 네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아니 검찰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에 신경 쓰는 건딱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태도, 거기에 그렇죠. 대한 윤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굉장히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심상정 대표 리더십에서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매달리다 결국은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이렇게 팀이하게 그런 게 팀이하게. 맞아요. 팀이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이정미 대표님 좀더 확연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쪼잔해 보이는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 제가 한말 아닙니다, 이정미 대표님. 아, 저도 제가 한말 아니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죠. 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 인선을 발표하면서 당내 친윤 윤핵관 1색으로 쫙쫙 꾸려졌습니다. 친윤 직할 지도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웃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구도가, 네. 최고위원 구도까지 친윤 일색으로 된 데다가, 되자마자, 한 쪽에서는 연포탕, 대표는 연포탕 얘기는 다음날부터 네. 숙청 제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8%를 천하람 대표가 얻었는데, 네. 네. 뭐다 합하면 한 18%, 20%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해가지고는 어떤 총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마찬가지로 비주류가 어느 조직에서는 한20%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 20%는 항상 되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게끔 하느냐. 그리고 대안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저기 대안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당을 운영할 때는 이거 더군다나 긴 정당에서는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쪼잔한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배동우님이 내가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 이러는데. 아우, 잘 밝혀줘서 고마워요. 자, 사실 이분이 말하기 전에 내가 했는데 이분이 나 덮어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의리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중요한 건 이거네. 원희님께서 이제는 정의당보다는 진보당이 좀더 예전에 정의당스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플랜카드 같은 걸 보게 되면 진보당이 진보당 플랜카드에서 좋아요. 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에 밑에다가 정말 아주 촌철살인들을 잘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투지마님께서도 요즘 진보당이 제일 멋지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정의당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가슴 벅차게 느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정의당이 많이 퇴색됐다 그러면서 진보당 분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환호하는 그런 생각이 됐다는 걸 정의당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에 대한 실망은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의 네. 유권자로서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미 대표가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를 만나가지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 표 오지도 않는다. 본인 둘이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시내시까지 세 명이 서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특히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전광훈 목사가 그런 말 하면서 나는 우리는 김기현 장로를 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냐면 김재원 의원은 수석 최고니까. 글쎄요. 예,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최고위원에 나갔던 신혜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고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더라.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저기 수준 완전 수준이야죠. 이거보다 뭐 더한 말도 할 수 그래요?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선된지 정말 저기 당선장 저것도 아직 안 마른데 나가가지고서는 네.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아, 그 태도를 보세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정광훈 목사 이백석만으로 지금 뭐 해줄 거냐. 뭐든지 다 해준다. 아 그래요? 아니 표가 다 된다 그러면 조상의 묘도 판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그 말하더라고요. 김준숙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 국민들을 완전 개돼지로 하는지 정말 아니 정말 저는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종편 패널에서 뜬 사람들이 아 정말 아니 저는 거기서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게 저는 김병민 위원은 뭐 대통령을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냥 조금 상식에 가까운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같이 좀 이상해요. 그래요. 김준숙이 근데 그런 본색을 당선된 지 2, 3일 만에 그렇게 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은, 당원들도 무시하는 거, 국힘 당원들도 무시하는 거, 국민들은 무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최고 수석위원이 그런 발언을 그렇게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저께 말미에 김재현 최고가 그랬잖아요. 수석 최고가. 조상, 뭐, 표만 되면 조상묘도 판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님의 묘가 훼손이 돼가지고 사실 다들 좀 난감해하고 의아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찰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네. 무도하죠. 네,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무도합니다. 자, 설경원님 진보당 궁금해 초대 한번 해주세요. 김창호님 용인 기본소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봐가지고 좀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여행의 시간 책도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